구약 성경 950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도서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능력이 갖는 한계와 그리고 그로 인한 무력함에 대한 그런 깨우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 또 그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난감함을 느끼는 그런 처지나 그런 현실을 만나곤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그런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기대와 소원과 그리고 꿈꾸는 바를 따라서 뜻을 세우고 또 힘을 다해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고 또 성취함으로 만족을 느끼고 또 보람도 맛보며 삽니다. 그런 삶이 또 의미 있는 삶이라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또 뜻을 세우고 또 성실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가운데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일들이 종종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만사 되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일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생기고 또 좋은 일들은 반대로 그것을 누리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꺾이게 되고 또 희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경험하는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은 단지 오늘날에만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매우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일찍이 그런 우리 생애의 모순들을 보고 또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생에 모순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것을 풀어보려고 또 고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로서 이 세상에서 범사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렇게 상반되는 일들을 일일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죽는 일도 함께 있다. 새로 심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껏 심어놓은 것들을 다시 뽑아버리는 일도 있다.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 고쳐 살리는 일도 있다. 파괴하고 그리고 허물어버리는 일이 있는가 하면 세우고 짓는 일이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한다. 돌을 던져버리는가 하면 또 돌을 모으기도 한다.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기도 하고 이것을 멀리할 때도 있다. 찾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한다. 간수하여 지키는가 하면 내던져버리는 일도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미워하는 때가 있으며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범사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관하여 이 3장 1절 시작이 이미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범사에 되어지는 일이 그 기간이 있고 그리고 시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범사에 되어지는 일들도 인해서 혼란을 겪고 갈등을 느끼는 것은 이런 상반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로 먼저 죽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부정적인 인상을 주면서 사는 사람은 도리어 더 건강하고 장수하고 또 땀 흘려 정직하게 정성스럽게 마련해 놓은 어떤 삶의 터전들이 갑작스런 재난으로 그렇게 삶의 터전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도리어 그 사람은 살아서 활보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범사에 일어나는 이런 상반되는 일들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등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자신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 그리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태어나면 오랫도록 장수해야 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생의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항상 돈이 따라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순간에 일시에 자기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불의하게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까지도 돈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의로움을 쫓는 사람일수록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어떤 정서 속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범사에 이렇게 상반되는 일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일어나는 이런 상반되는 일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무절제하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어느 때, 적절한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대가 컸고 또 그 사랑을 먹고 그 기대를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청년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됐습니다. 부모로서는 그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제때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은 잘 자라서 공부 더 많이 하고 성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 속에서도 또 어떤 몫을, 어떤 유익한 일을 하다가 노년기에 세상을 떠나야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가정에 사랑받던 자녀가 청년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죽음은 적절한 때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혜자의 관점에서는 그 알맞은 때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시간의 길이, 세월의 길이, 성공이 아닙니다. 전도자요, 지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더 부여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른 시간이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일 수도 있고 청년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노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의 이면에는 인간이 미처 다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다스리십니다. 여기 본문 2절에서 8절에 이르는 동안에 이 14쌍을 이루는 이 삶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신비에 관하여 우리 그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것에는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만물, 자연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창세기 서두에 창세기를 처음 열면 이 창조 기사 속에 등장하는 매우 반복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뉘라 하시고 이것이 이 창세기 1장을 열면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그리고 해와 달을 나누고 땅을 나누어서 봉우리가 있게 하고 골짜기가 있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스리셨고 그렇게 나누게 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 찢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놓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낮과 밤으로 나뉘어져 있고 땅과 바다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묘한,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는 방식도 동일한 진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그 부름받은 그가 구별된 한 사람으로 그가 받은 복을 온 세상 가운데 온 인류에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자기 친척 그 아비집과 그 본토를 떠날 때에 이를 때면 그것이 하나님의 찢는 과정이죠.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다른 나라와 구별된 그런 내용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렇게 구별시키시는 것들은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고 고독함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구별은 꿰맬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과 연합을 이루십니다. 묶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서도 야곱이 그 자기 부모와 작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이제 될 때 그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끈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제 그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지만 결국 보면 그런 일들이 다 더 가치 있는 어떤 인생을 만들기 위한 어떤 관계들로 이렇게 묶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곱과 방불한 인생을 우리도 삽니다. 우리도 다 자기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며 삽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것 자체가 찢는 과정이 되죠. 그러나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가족의 사랑을 사실은 더 크게 이렇게 묶어가는 꿰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또 다른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고 더 채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삽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진보에서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진리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찢음과 꿰맴의 사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생은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의심이 있고 그리고 회의감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부인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시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성숙의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년이 되면 유년기 때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시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때는 어릴 때 가졌던 단순한 신앙심으로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어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때 이것이 이를테면 어떤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서도 어떤 찢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찢으시는 것에만 목적을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찢으심은 다시 꿰매기 위함입니다.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뭐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간혹은 저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간혹 뵙긴 했습니다. 아직 전 부부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라는 분을 저도 가끔은 뵀는데요. 대부분은 다 부부 싸움 하죠. 부부 싸움 하면 또 이렇게 화해하는 일들이 또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해할 때 보면 싸우고 그리고 이제 화해할 때 보면 그 화해하고 아주 그 몇 시간 그 굉장히 행복감에 젖고 그 좀 며칠 더 갈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보면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렇게 싸움이 일어났으면 몰랐을 어떤 부분들을 그때 싸우고 화해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애정이 이렇게 또 살아나는 것들을 우린 종종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찾고 회복하고 더 굳건히 하게 될 때의 그 기쁨은 뭐로 표현하기 힘든 큰 기쁨입니다. 적어도 확실해지는 것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다, 성취될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붙잡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여기 본문에 열거된 모든 것들은 사실 보면 다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매우 이질적인 것이고 정반대의 것들이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처럼 서로 다른 것들이 정반대로 보여지는 것들이 각각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한과 때를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의 잣대로는 평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허무시고 뽑고 우리를 멀리하고 찢고 미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치료하시고 웃게 하시고 안으시고 꿰매셔서 마침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뜻을 가지고 계획하고 그리고 성의를 가지고 열심을 낸 것들이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가지고 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선언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의 인생 속에 고스란히 겪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 절망 속에 또
또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행하고 너희가 하는 그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의 생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소원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그 뜻한 바를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많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항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괜히 벽을 만나게 하시고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한계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때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통치가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더 귀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눈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무자비한 통치를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어떤 맹목적인 운명에 가둬둬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간에서도요, 조금만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의 배치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기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오,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인간 가운데 그 어떤 그 훌륭하고 뛰어난 자가 행하는 그런 적재적소의 배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마치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복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허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찢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세우고 다시 꿰매는 작업은, 그것은 매우 길고 그리고 매우 지루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된 것을 위하여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한계 그 너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또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처지,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분내지 마시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과 그리고 그 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의 기쁨과 나의 목적과 우리의 감사를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한계를 여실히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그 한계의 끝을 붙잡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꽤 많은 것, 또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잠시 한눈을 팔면 잊어버리고 또 놓치고, 그리고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생애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케 하셔서 현실에서 맛보는 여러 의심과 좌절과 걱정과 그리고 분노를 우리 신앙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경우에도 손해될 것이 없는 인생인 것을 믿고 붙잡는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때를 정하시고 또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또 깨닫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의 참된 자녀를 다 되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